안녕하세요, 여러분. 효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도 공지를 했던 A4용지 정리본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사실 이 정리본을 만들기 시작한 건 대학교 들어와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이 공부법을 사용한 건 아니지만, 문과 1학년을 하면서 저도 아무래도 많은 양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A4 용지를 사용해서 정리를 하는 거를 조금 어느 정도 체계화를 제 나름대로 시킨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이 정리본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네,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엄청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정리본의 작성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리를 하기 전에 A4 용지를 단절로 접어줍니다. 접었으면 여기 보시면 제목은 컴사로 써 있죠? 네, 저는 강의 제목을 컴퓨터 사인펜 컴사로 써줬어요. 뭐 강의 제목을 님 성함과 뒤에 그냥 P 뭐 이렇게 붙여줬어요. 아니면은 뭐 프로프 이렇게 제목은 끝입니다. 이제 바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제 정리를 하는 데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웬만하면 교수님께서 수업에서 언급하신 내용 거의 모든 걸 적으려고 노력하긴 했어요. 그중에서도 솔직히 이건 진짜 시험에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거는 안 적었고요. 근데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적기나 적었어요. 그 내용들을 제가 이 펜으로 거의 대부분 적었는데요. 시그노 0.5입니다. 쿠팡에서 대량 구입한 걸로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뭐 1번 해서 블라블라블라. 땡땡땡 예후 땡땡땡 그래서 쭉 적어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것은 강의록을 그대로 옮겨 쓴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그 강의록과 교수님께서 수업하신 걸 기반으로 그거를 요약해서 한번 내가 다시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정리본을 적는 게 중요해요. 저도 옛날에는 무작정 강의록 PPT를 받아 적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네, 이게 처음에는 요약하는 식으로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부터 기계적으로 그냥 강의록 자체를 받아 적는,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시간 낭비예요. 그냥 받아쓰기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내가 머릿속에서 정리하면서 다시 쓴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목차화를 하는 것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원인 이렇게 해놓고 1번, 2번 유전적 요인, 신경생화학적 요인 그 안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또 디테일적으로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 넘버링 방식이 있으면 좋아요. 1번, 뭐, 1번, 2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나열하는 식으로 하되 내가 봤을 때 목차가 딱딱 보이게 이게 더큰 주제고 이런 내용이 있고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고 내가 봤을 때 한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리본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정리본을 보통 공부 시작할 때부터 바로 만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업 들을 때부터 정리본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수업을 처음 들을 때부터 수업 듣고 아이패드로 그렇게 강의록 필기를 한 다음에 네, 바로 또 다시 옮겨서 A4 용지에다가 또 옮겨서 제가 제 말로 다시 옮겨서 적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정리본들을
최소한 시험 전날에는 끝내서 전날에 한번더 다시 보고 외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시험 전까지 최소 두 번. 막할수 있으면 세 번을 3회독을 하는 게 목표인데 그렇게 하긴 사실 쉽진 않아요. 이 정리본을 만들 때를 1회독이라고 생각을 하면 2회독을 시험 전날에 빠르게 훑고 3회독은 더 빠르게 훑고 중요한 것만 눈에 바른다는 식으로 정리본을 봅니다. 이거 하나 만드는데 몇 시간이 걸리냐? 이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1시간 강의라고 생각을 하면 그에 한 3, 4배가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스터디 윗미를 보통 5시간에서 6시간을 했잖아요. 이번 학기 때. 그때 보통 이거 정리본 하나 다 만들면 좀 괜찮게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본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앞뒤로 다 쓰고 했어요. 다 끝났다 하면은 2회독을 할 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 때, 저는 이 노란색 하이라이터랑 핑크색 하이라이터랑 빨간색 시그너 볼펜을 사용해서 2회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2회독을 하냐면, 빨간색은 이제 그냥 줄 치는 용에 거의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그냥 제가 이런 건좀 네모 쳐야 될것 같다 하는 건 하고 막 엄청난 기준이 있고 그렇진 않아요. 그냥 제 흐름대로 제가 읽는 흐름대로 읽다가 아 조금 중요한 용어 같다 아니면 이거는 용어는 조금 더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노란색 형광펜을 이용해서 주로 용어 위주로 이렇게 쳐줬던 것 같아요. 지금 다 거의 제목들이나 아니면은 뭐 여기서 거의 다 용어 위주로 노란색 형광펜을 써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이 핑크색 형광펜으로 완전 강조 표시를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건 진짜 교수님께서 무조건 나온다고 하셨던 부분이라서 별표도 3개나 치고 핑크색으로 다 쳐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런 거를 제 나름대로 표시를 했죠. 그래서 핑크색은 거의 다 기출 문제 아니면은 교수님께서 이거 나온다. 아니면 아, 이건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하신 거 위주로 핑크색 형광펜을 쳐서 다시 한번 2회독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활용법 파트에 대해서는 브이로그 자막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브이로그 자막을 또 따로 찾아보기 조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정리본을 다 만들고 이제 다시 외울 때 저는 주로 이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머릿속에서 익힌 후그 다음에 상세한 내용을 들어가서 외우는 편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이 상세한 내용만 외운 거예요. 너무 자세한 내용을 다 외워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어려운 걸 맞추는 사람이 더 좋은 점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버릇이 남아서 그런지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너무 지엽적인 것, 더 자세한 것만 외우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그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실수들이 몇번 있었어서 그때부터는 그렇지 않으려고 큰 제목들부터 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강의인데요. 어떤 장애 안에 어떤 양상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외우기 위해서 1페이지에는 신경 발달 장애가 시작을 하고 여기서부터 지적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렇게 쭉쭉 있었다. 그리고 2페이지에서 3페이지 넘어가고 그 3페이지 초반에부터 불안장애, 행동장애가 시작을 하고 그 안에 분리불안장애와 섬태처 항구증 등등의 장애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제목들을 먼저 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정리본에 큰 틀을 먼저 잡고 그 안에 들어가면서 자세한 걸 외우기 시작을 하면 머릿속에 빈 페이지가 있던 거에 차곡차곡 약간 쌓이는 느낌이 들어요. 원래는 머릿속에 빈 페이지 같았는데 제목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자세한 내용이 더 쌓이고 쌓이고 하면서 제 머릿속에도 이런 지식들이 더 쌓이고 쌓이고 하는 거죠. 그 자세한 내용보다 큰 주제들부터 외우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냥 A4 용지 정리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장단점이 있잖아요. 장점은 한눈에 보기가 편리해요. 그리고 노트에 쓰는 것보다 저는 자유도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트는 아무래도 줄글이 있다고 보니까 이런 뭐 그림을 그리는 데나 이런 공간 활용을 하는데 조금 자유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A4용지가 그 줄글이 있는 것보다 훨씬 뭐가 쓸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노트 정리보다 A4용지 정리를 선호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직접 정리했기 때문에 1회독을 한 다음에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강의를 일방적으로 듣고 그냥 받아 적고 그냥 강의록에 필기하고 그게 끝, 이게 아니라 그걸 다시 한번 A4용지 정리를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제가 손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머릿속에 들어오는 내용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단점이 있죠. 단점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들어요. 확실히 시간이 많이 들고, 그냥 강의록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흡수를 할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제가 그렇게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근데 이거를 쓰는 동안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괜찮을 수도 있고, 또 이거는 그냥 정리본을 쓰는데 그건데, 한 줄로 쓰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초반에는. 저도 초반에는 약간 이렇게 내려가고, 쓰다가 이쪽으로 올라가고 막 이럴 때도 많았어서,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안정화된 것 같아요. 많이 쓰다 보니까. 보관법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이런 정리본 파일을 샀었어요. 이거는 모닝 글로리 거고, 12인덱스 심플 도큐멘트 파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 것만 있는 거 아니고, 제가 맨날 브이로그에서도 보여드린 그 선배 정리본도 다 껴있고 이런데, 12개 그 포켓 화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과목마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여기 넣어놓았고, 과목 시험 기간이다 하면은 그 과목 시험 기간에 필요한 정리본들만 이렇게 해서 A4 화일 있잖아요. 그냥 제일 기본적인 거. 거기다 그냥 껴서 뭐 카페 들고 다닐 때 갖고 다니고 이랬습니다. 본과 1학년 1학기 때는 아이패드로도 솔직히 정리본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손으로 쓰는 아이패드 정리본도 만들어 봤고요. 이건 생화학 정리본인데, 이렇게 타이핑으로 해서 아이패드에 타이핑을 해서 또 정리본을 만들어 봤고, 또 노트북 워드로도 정리본을 만들고, 아이패드 위에서 다시 공부하고 뭐 이렇게도 정리본을 만들어 봤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예 정리본도 안 만든 과목들도 되게 많아요. 그냥 강의로 그 자체로만 공부한 것꽤 있는데, 저는 그냥 여러 가지 방법으로 1년 동안 공부해본 결과 A4용지 정리본이 가장 저한테는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이패드 정리본보다 저는 일단 A4용지 그냥 이 종이가 눈에 좀더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게 더 좋았고, 전 아이패드 손 글씨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A4용지에다가 정리본을 만들면 그냥 대충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 아이패드에다가 쓰게 되면은 한번 썼다가 글씨체 마음에 안 들어서 지우고 다시 쓰고, 이런 것도 조금 더 이쁘게 해야 될것 같고, 뭐 이런 더 미적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거 신경 쓸 시간 진짜 없는데. 그리고 저는 이 펜을, 저는 이 일반 펜보다 아이패드 애플 펜슬로 쓰는 게 너무 손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는 오래 쓸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종이에다가 그냥 펜으로 쓰는 게 저한텐 제일 잘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A4용지 종이 정리본을 좀더 애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그 제가 커뮤니티로 그 질문들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 질문들 중에서도 또 있었던 질문이 손목이랑 손안 아픈가요? 라고 하는 질문도 있었는데, 아픈데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픈데 참고하는 겁니다. 그냥 너무 아프다 싶으면 이렇게 막 손목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 그냥 다시 하고요. 암기법도
또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암기법은 진짜, 진짜 특별한 거 없고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큰 주제 먼저 외우고 이렇게 외운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그 방식대로 가되 저는 보통 말로 외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혼자 중얼중얼 돼요. 뭐 이거 뭐고, 방어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안 보고 허공에 대고 그냥 말을 또 해봐요. 어쩌고 저쩌고, 방어 기제는 어쩌고 어쩌다. 이렇게 해서 틀린 게 있다 이러면 다시 확인하고 다시 외우고, 다 맞았다 이러면 혼자 좋아하고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렇고요. 진짜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보고 반복적으로 외우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의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그냥 노력의 차이가 정말 큰것 같긴 해요. 물론 공부법도 중요하긴 한데,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시험 잘 보고, 공부 적게 한 사람들이 좀더못 보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대충 정리본 설명은 여기서 많이 다한것 같고요. 나름대로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도 여기 편집하면서 또 자막으로 쓸게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칠 거고요. 다음 영상 브이로그 또 기대해 주세요. 안녕!